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국제연합 유엔에 모여 정상회담을 펼칠 동안 자국에서 정식 파견한 적은 없지만 지들 입으로 대표로 오기는 G20가 모여 세계 청년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회합니다. 국경은 청년의 비정상회담 의장 전현무. 사무총장 유세입니다. 의장 송시현입니다. 우리는 전현승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워졌죠? 네. 자, 수능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꼭 이게 추워지면 수능이더라. 아니야, 수능 날 항상 추웠어요. 그러니까 수능 날 굉장히 춥고. 그래요. 자, 내일모레 글피 3일 후에 수능입니다. 아, 네네. 전국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떨지 말고. 아, 예.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찹쌀떡이나 엿 같은 거를 선물로 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딱 붙으라고. 딱 붙으라고. 대학에 딱 붙으라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나랑 이런 게 있나요? 중요한 시험 앞두고 선물하는 거. 폴란드에서 네. 일단 수능 시험 질 때 무조건 양복 입고 아니면 클래식하게 입어서. 수능 시험 볼 때? 이런 거 그래서 예, 만약에 컨버스 신으면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셔. 아, 진짜? 아, 진짜? 되게 오피셜한. 아~ 예. 그리고 또 집에서 나갈 때 부모님이 빨로 엉덩이 쳐요. 굿락 위해서. 그런 의미로. 어머님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세면 셀수록 또. 수험생들이 나 허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네. 일본에서는 약간 돈까스 먹어요. 왜냐하면 돈까스가 일본어로 돈까스인데 이 카츠가 이겨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돈까스 먹어요. 저도 축구 뭔가 중요한 경기 있을 때 한잔 돈까스 먹고 그다음 이겨낸다. 네, 이겨낸다. 중국은 어때? 중국? 중국 있겠죠. 근데 중국 한 수능 보기 전 한 3일 동안 계속 놀았고 우리는. 왜냐면 뭐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네, 공감하는 졸음은 그냥 놀기 동안. 그 첫날까지 보다가 들어가도 좀 모자랄 판에 3일 동안 놀아요? 우리는 그냥 수능 보기 전 한 이틀 동안 그냥 휴가예요. 무슨 휴가. 노르웨이에서는 고3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친구들이 모여서 버스를 사요. 작은 버스. 그 버스를 다니면서 맨날 술 마셔요. 아니, 진짜. 네. 되게 신기한 문화예요, 노르웨이에서는. 그리고 다 빨간 옷을 입고 며칠 동안 계속 그거 입고 그냥 놀아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예. 네. 버스 안에 놔두고 그림을 그리고 누가 제일 멋있는 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이미 재수학원에 등록한 애들 아니야? 그냥 버스 타고 그냥 노량진으로. 재수버스. 올해 농사 망쳤다, 야. 그냥 놀긴 하자. 저 삼수했잖아요. 저 재수했고요. 예, 예. 정말 짜증나거든요. 난 그래도 한 번에 들어갔네. 자, 한 번에 붙으셔야 되니까. 네네네. 좋은 기운을 좀 넣어드립시다. 자,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3개국 세계인이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각국 대표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알아보고 타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는 글로벌 문화에 대한 무한나라 이웃나라. 바로 일요일 비정상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천 가지 얼굴을 가진 신비의 나라, 영혼의 땅! 와! 인도에서 온 부션 쿠마라시! 인도! 인디아! मेरा नाम भूषण कुमार है मैं भारत से आया हूँ मैं कोरिया में रहे हुए 7 साल हो गया है और मैं कोरिया में पीएचडी कर चुका हूँ और कोरिया में मुझे काफी पसंद है अभी मैं कोरियन कंपनी में काम कर रहा हूँ और आप लोगों से मिलकर काफी अच्छा लगा अरे 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하셨어요? 네
저 연세대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했었어요. 아, 좋은 데서 배워요. Good choice. 그 다음에 박사 과정 문민대학교에서 했었어요. 저희 학교만 피해 가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학교를 생각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어떻게 특별하게 나오신 계기가 있다고요? 누가 소개해 줬다면서요? 예, 저 빨 친구 있어요. 거기 수잔다고. 아, 수잔. 알지? 아, 네. 우리 친구였죠. 예, 예. 예. 인도하고 네팔 친목 모임에서 정교대에서 이야기했다가 보니 친해졌어요. 오. 인도 가본 분들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없나요? 인도가 영혼의 땅이라고. 나만 가봤네? 나 인도 가봤는데. 어, 인도. 가보셨어요? 송림이랑 가봤어요. 인도 어땠어요? 뭐 하나요? 어땠어요? 아니, 그 KBS 나와가지고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난다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덥고. 전현무 씨가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데. 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왔죠. 난 역시 리조트 쪽이 좀 굉장히 오래 걸었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차도에 차만큼 소가 있어요. 소가 좌회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소 엉덩이 뒤로 차가 있어요. 아니, 그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그냥. 이게 어디가 횡단보도인지 모르겠고. 근데 무질서한 것 같은데, 무질서 속에 또 질서가 있고, 사고도 없고. 그, 저, 델리에서 제가. 예. 예. 맞죠? 지금? 예, 맞아요. 아니, 제가 3년 전에. 소고기 이제 많지 않아요. 소고기 아니, 술을 못 잡는다고 해서 소고기를 못합니까? 소 키려서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불편하니까 네. 우리 도시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아, 그죠? 어쨌든 저 긴장하지 말고 너무 승모근이 올라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놀래가 주셔가지고. 자, 이만큼 지금 전현무 씨밖에 못 가본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인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아, 인도 가보고 싶다. 일단 인도 대략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인도 어떤 나라인데?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가면 꼭 봐야 했던 거 첫 번째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 타지마할. 갔다 왔어. 이거 타지마할 알지요? 아, 네. 진짜 최고야, 진짜. 네. 와. 타지마할은 세계적으로 제일 예쁜 건물이에요. 어. 그럼 인도에서 가면 꼭 봐야겠다. 장소는 타지마할 바로. 우리 무걸 왕, 왕비 너무 사랑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건물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럼 실제로 이거 무덤이에요. 왕비 무덤이죠, 네, 왕비 무덤이에요. 거의 22년 시간이 걸렸어요. 만든 거. 관광객 예, 진짜 많죠. 근데 진짜 관광객도 많은데 제일 예.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리석에 그 이 해를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 여기는 30초 만에 다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아니, 이거 밖에서 이제 그 신발을 걷는 데가 있어요. 네. 신발 걷어서 이제 그 신발을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제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가보신 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외국 사람한테 너무 불편하고 거기에서 좀 불편한 거. 그런 데서 봤는데 그 주변에 강이 있잖아요. 네. 그 중국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그 사진 찍을 때는 물 속에 있는 비친 그림자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 여자 모습 나와요. 이거 건물 아, 여자 모습이 이거 네, 네. 이렇게 보면 그 사면마방 다 여자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진 있는데 아, 방송 중에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거꾸로 하면 여자 얼굴처럼 네. 오, 와, 왕관이 왕관 예 왕관 쓰는 그 여자 모습 나와요. 이렇게 생긴 이게 위가 왕관이고. 첫째, 갱기스칸이에요. 아~ 네. 갱기스칸, 인도 종교적으로 진짜 유명한 강이고, 특히 힌두교 사람들이 좀 신처럼 믿어요. 그럼 여기 가서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강에서 사과를 하면 다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시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군요. 바라나시라는 데. 예, 예, 예. 보트를 타고 가는데, 예. 이렇게 씻고 계세요. 뭐 빨래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옆에서 시체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강에 시신의 일부가 이렇게 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보는데, 아니, 저기 있는 시신인데, 여기서 바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세수하면 이게.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종교적으로 의미는 있는 거 아니긴 합니다만 좀 문제 없나요? 이게 문제 없어. 그럼 인도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사하고 모습에서 존중을 앞에, 해주는 거예요. 한 수업에서. 아니 난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 그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 인도 정부가도 법 만들었어요. 우리 건강 너무 신처럼이니까 우리 먼저 벽을 합시다. 그럼 깨끗하고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자. 예, 예. 그럼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그 북쪽에 되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가 굉장히 막 많다고 엄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위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머지않아 인도가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중국은 늙었고 인도는 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제일 인구가 많고 거의 13억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바로 인도예요. 12억이요? 12억. 지금 네, 네. 오, 14억 돼요. 네, 거의.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냥 1억 늘었네. 그럼 우리 10년 내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구가 세계에서 1등 될 거예요. 아, 네. 젊은 층이 많아서 그렇죠. 네, 네. 네. 사랑이 근데 중국도 이제 산아제한 정책 없애고 그러지 않나요? 없애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두 번째 자식이 나올 수 있 라는 정책이 나오는데 작년부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관심 많이 없어요. 특히 시골의 사람들은 안 낳아요. 두 번째 자식이. 왜냐면 안 난다고? 예, 네. 교육비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그럼 일리가 있네요. 그 애를 안 낳기 시작하면 인도가 역전하겠네요. 인도는 그런 거 없죠? 인도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인도에서 인도에서 야, 조심해 조심해. 중국의 인구 가지고 도발하는 날 처음 봤어. 중국의 양성 민주주의예요. 인도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주의라고 해요. 네, 그럼 네, 민주주의 있으면 우리 맞습니다. 사회에서 있는 것, 종교, 아이 다에 대해서 좀 자유 있어요. 근데 제일 크고, 근데 제일 실패한 민주주의. 아닙니다. 부패 문제도 많고, 정당마다 뭐 개그 진보도 있는데, 개그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민주주의 나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민주주의. 저 설명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보면 인도 GDP 제일 최고예요. 7.5예요. 그럼 중국도 그렇게 지금 아니죠? 이렇게 보아도 그렇거든. 예.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100원 있는데, 100원 있는데 친구는 지금 10원 있는데, 근데 GDP 성장률은 10%, 저는 5%. 근데 숫자만 비교하면 대단하죠. 근데 규모만 비교하면 우리는 매년 버는 돈보다 인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 그냥 GDP 규모 크니까. 그건 우리가 중국에서 그래서... 하는 얘긴데. 도레미 좀 겸손해져. 아니 너 지 아니 나 한 말 중에 당장 뭐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라이벌 딱 하나밖에 없어요.